뭘것 같아요? 그 여성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겪는 그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시뉴스의 구영슬입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경기도청 방송국의 금소은 네, 강윤식 PD님이십니다. 이게 뭐임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저희가 준비한 물건들을 보시고 이게 어떤 물건인지 맞춰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뭘 것 같아요? 그 여성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겪는 그 아... 아이템 아닌가요? 네, 여러분 빨개지신 것 같은데 이게 여성 미생용품이거든요. 맞아요. 요건 알고 있어요. 탐구폰. 맞아요. 네. 저도 이거 써본 적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수영장 갈 때 중학생 때였나? 엄마가 알려주셔가지고 한 번 써본 적이 있고요. 요건 일반 생리대. 맞아요. 일반 생리대. 자세히 알고 계시는데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면생리대라고 알고 있긴 한데 이 디자인은 저도 처음 봤어요, 오늘. 근데 저도 사용은 안 해봤거든요? 처음 보기도 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 이슈가 터졌을 때 한창 유행하던 생리컵. 맞아요. 역시 시사 부문에서 아주 탁월한 네. 자칭 전문가신 강 PD님 말고 네. 진짜 전문가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경기도 파주에서 왔고요. 경기 북부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 성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염예슬이라고 합니다. 사용하고 버려주는 거기 때문에 일회용 생리대이고요. 이 생리대는 이 표면에 단시간에 많은 양의 피를 흡수하기 위해서 화학적 물질이 많이 첨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기에는 편리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게 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일회용 생리대 템폰이라고 하는데요. 이 생리대는 말씀하신 것처럼 수영장이나 물이 있는 곳을 갈 때 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프더라고요. 네, 이거는 이제 체내에 삽입을 해서 사용하는 삽입형 생리대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사기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끝에 있는 부분을 꾹 누르게 되면은 위로 하얀 솜이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이 하얀 솜만 체내의 질에 삽입을 하고요. 이 밑에 있는 플라스틱 재질은 버려주고 일정 시간 동안 흡수를 하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빼야 될까요? 네, 이 줄이 질 밖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잡아 당겨서 버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대한 생리대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뚝딱이를 열어서 펼쳐보게 되면요. 일회용 생리대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작지 않아요? 이 천연 면생리대도요. 일회용 생리대처럼 사이즈별로 다 시중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수건보다도 더 부드러운 천 소재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생리대는 사용한 다음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탁을 해서 재사용을 할 수 있는 천연 면생리대라고 합니다. 다회용이라 환경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환경에도 파괴적이지 않고 신체에도 무해하다고 해서 생리통이 완화된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모르세요. 근데 양쪽에는 똑딱이로 속옷에 고정을 시켜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이면으로 흡수가 되니까. 네. 이제 생리컵인데요. 이거는 이제 의료용 실리콘이나 아니면은 천연 고무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질, 네. 삽입해서 사용하는 체내용 생리대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안에 부분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뚫려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이거 샤워할 때. 네. 샤워할 때 사용하는 그 용도 아니냐고. 생리대라고 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체내에 삽입을 해서 사용하는 삽입형 생리대예요. 그래서 이거는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스펀지인데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스펀지가 아니라 깊은 바다에서 생활하는 생물로 해면으로 만들어진 천연 소재로 만들어진 해면 그래서 해면 생리대인가요? 네, 부드럽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고요. 그에 반면 너무 까칠해서 사용하다 불편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무엇보다 매번 이걸 하시는 입장에서 되게 번거로울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하다가 피부에 발진이 나도 그냥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하면서 지속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다양한 생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몸에 맞는 걸 찾아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버리는 일회용 생리대와 달리 환경보호는 물론 화학물질이 없어 인체에도 안전한 면생리대. 경기도 주식회사는 공정무역 유기농 면생리대 개발을 위해 협약을 맺고 제품 개발과 판로 지원에 들어갑니다. 경기도는 디자인 등 제품 개발과 판매 지원에 3천만 원을 투입하고 개발된 면생리대는 미혼모와 저소득층 청소년 같은 취약계층 여성 그리고 대북사업에까지 지원됩니다. 해외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드리고 윤리 소비를 촉진하면서 한편으로는 일회용 제품을 면생리대로 대체하기 위해서 이번에 디자인, 품질 개선과 같은 제품 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건강과 환경, 그리고 글로벌 경제까지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경기도 유기농 면생리대. 오늘부터 저도 이거 말고 면생리대 쓰려고요. Thank you.